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성과가 없어요. 쉬운 순서들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닭띠 분들의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닭띠요. 네. 쉬운 3살을 닭띠 편안하게 좋게 뭐 대우받고 막 이렇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외로워. 그리고 아파. 몸에 흉을 좀 전해야 돼. 뭐 어디가 아파. 골골골골.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 아주 강단 있게는 못 살았을 거예요. 일단 운세를 보면 쉬운 3살 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남자 여자 통틀어서 얘기를 못해. 네. 틀려요. 성향이 여기도 성향이 남자 틀리고 여자 틀리고. 여자부터 얘기하자고 그러면 부지런해요. 일단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성과가 없어요. 쉬운 3살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뒤통수를 좀 당하는 일이 있어요. 나는 줬는데 나는 잘하려고 해갖고 잘했는데도 돌아오는 거는 안 좋은 소리만 돌아오는 그런 여자 삶이야. 쉬운 3살인데 여잔데 올해는 나가는 삼재야. 여기도 닭띠고요. 그런데 나가는 삼재에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풀려요. 올해는 좀 칭찬을 듣고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랬구나 속을 알아주는 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잖아요. 다들 힘들어 죽겠잖아요. 쉬운 세상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손이 솔솔솔솔솔솔 들어와요. 여자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셔. 유통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 나한테 사람 묻는 거를 조금만 조심하면 사업도 승승장구할 수 있겠다 그래. 사업도 쉬운 3살 나는 직장인 네. 남자 분들 중에서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올해 또 올라가는 그런 승진이 있구나 진급이 있구나 이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러나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 지금. 막 올라가려고도 애쓰지 말고 그냥 있으면 인사를 받아. 여자들은 괜찮은데 오히려 신세를 남자들은 직장 다니는 양반들은 조금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막 올라가갖고 치고 올라가려고도 하지 말고 저 자리를 내가 노리지도 말아라 그래. 직장에서 그냥 있으면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그렇다고 죽은 듯 죽은 사람처럼 있으려는 건 아니고 말을 할 말은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래도 직장 내에서 내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그냥 하라 그래. 그냥 직진 그냥 하고 있으라 그래. 그냥 무탈한가 보네요. 가만히 있으면 무탈하고 움직이면 안 무탈하고 그래. 그냥 하라 그래. 그냥 해야지 괜찮지. 변화를 막 변동을 주거나 변화를 줘갖고 아 여기서 장사가 안 되니까 옮겨봐야겠다 하지 말고 차라리 그 터에다가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면서 그냥 그 터에서 그냥 하는 게 낫고 변화 변동을 주지 말고 사업도 하던 거랑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가래. 그러면 괜찮대. 감사합니다. 그거엔 답이 안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